안녕하세요. 소아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아랍어 기출 문법 재밌게 쉽게 배워봐요. 오늘은 아랍어 연결형 플러스 전치사 대해 배울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아랍어 연결형 대해 몇 가지 포인트를 배워봐요. 연결형은 조명사가 기사의 아무 단어에 개입 없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그럼 쉽게 말하면 명사와 플러스 명사 연결형 돼요. 첫 번째는 알무다프 주격, 두 번째는 알무다프 일레히 수요격. 여기 보시면 책은 기타분, 이곳은 책입니다. 하다 기타분, 하다 기타분. 그럼 이제 연결형으로 연습해봐요. 기타분 책. 학생 탈리본, 탈리본. 기타분 탈리본. 그러면은 기학생의 책. 기학생의 책 아랍어로 어떻게 말해요? 기타부 탈리비, 기타부 탈리비. 기타분 기타부로 바꿔요. 담마 단위인 담마로 바꿔요. 정광사 없이 기타부, 그 다음에는 아탈리비 소유격 정광사 있어요. 기타부 탈리비, 기타부 탈리비. 기타부 아탈리비 아니고 기타부 탈리비 합쳐서 연결형 돼요. 여기 보시면 1요소 알무다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롤 부르토칼리, 아시롤 부르토칼리. 오렌지 주스가 주격. 아시랄 부르토칼리, 아시랄 부르토칼리. 오렌지 주스를 목주격. 아시를 부르토칼리, 아시를 부르토칼리. 오렌지 주스의 소유격. 여기는 펜 있고 선생님도 있어요. 펜은 칼라몬, 선생님 모알리문. 그럼 기 선생님의 펜 칼라몬 모알리미, 칼라몬 칼라모로 바꾸고, 모알리문 중광사 추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카스라 칼라몬 모알리미. 기 사원의 문 바불 마스지디, 바불 마스지디. 귀 이사의 가방, 가방은 하키바툰. 이사는 더비분 합쳐서 하키바투 더비비, 하키바투 더비비. 귀 아기의 울음 부카우 뜨플리, 부카우 울음. 아뜨플리 아기, 부카우 뜨플리. 아랍어에서 두명사 합치면 아랍어 표현 돼요. 예를 들어 우체국, 우체국. 맥타불 베리디, 맥타불 베리디. 맥탑 사무실, 알베리디 우체국, 맥타불 베리디. 전화번호, 전화번호. 번호는 아랍어에서 라컴, 라컴, 라컴은, 라컴은. 전화기 알하티프, 하티폰, 하티폰. 그럼 전화번호 라컴을 하티피, 라컴을 하티피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라컴을 하티피. 교통 경찰 쇼르티율 무루리, 쇼르티율 무루리. 경찰 쇼르티윤, 교통 무루르, 무루리. 합쳐서 쇼르티율 무루리. 동물원, 동물원. 하디카툴 하야와니, 하디카툰 장원. 알 하야완, 하야완은 동물. 동물원
하디카툴 하야와니. 하디카툴 하야와니. 이곳은 집의 문입니다. 이곳은 하다 문 바부 알베이티. 하다 바불 베이티. 하다 바불 베이티. 이곳은 기소녀의 셔츠입니다. 하다 커미술 왈라디. 하다 커미술 왈라디. 그럼 이렇게 연길형이랑 기시대명사와 함께 한 문장에서 배웠어요. 이제 동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연결형 한 문장에서 배워봅시다. 그는 실장실에 갔어요. 그는 실장실에 갔어요. 자하바 이라 막타빌 모디리. 자하바는 그는 갔어요. 후와 자하바 필요 없어요. 다하바는 원래 인 3인칭 과거. 다하바 어디로? 이라 어디로? 맥타빌 모디리 합쳐서 맥타빌 모디리 실장실 맥타빌 모디리. 여기는 맥타불 모디리 아니고 맥타빌 모디리. 왜냐하면 전치사 다음에 오는 단어는 소유격입니다. 그럼 막다비 카스라. 김용사의 기자인 발음 부호를 덤마에서 카스라로 바꿉니다. 자하바 일라 막다빌 무디리. 기 학생이 어디 있어요? 아이나 탈리부. 아이나 탈리부. 그는 실장실에 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그는 후아 في غرفة المدير. 그는 에서 어디? غرفة المدير. 강아지가 침대 밑에 있어요. 강아지는 아랍어로 الكلب. الكلب 타타 아래 타타. 여기 전치사 타타. الكلب تحت السرير. 사리리는 침대. 강아지가 침대 밑에 있어요. الكلب تحت السرير. 강아지가 아이의 침대 밑에 있어요. 아랍어로 الكلب تحت 아이의 침대. 사리르 الطفل. الكلب تحت سرير الطفل. 그럼 이렇게 오늘은 연결형이랑 그리고 전치사 타하타 배웠어요. 다시 한번 학습하시고 다음 수업에서 봐요. 슈크란.